비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끊긴 전기 공급에 시민들 불편이 컸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등 불이 모두 꺼졌고 가정집들도 모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긴급 복구 차량 불빛만 깜빡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은평구의 8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사람들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한전과 지자체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정전은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깜깜하고 손님도 못 받았어요. 현금 결제밖에 안 돼가지고 좀 손님도 당황하고 저도 이제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230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원인은 빗물이었습니다. 방호관이라고 그 전선 보호하는 거 씌워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빗물이 이제 그 방호관 안으로 이제 스며드니까 전선이 절연이 된 것 같아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는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고압선이 단전돼 주택과 상가 350여 곳이 2시간 30분 동안 정전을 겪는 등 어젯밤에만 수도권 1,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